이어서 이상로 대표 연결해서 이 시각 특징주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뭐 시장에서 음식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뭐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하락세가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부각되는 부분이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이틀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5월 11일 날 그때 이제 특징주로 대상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오늘도 음식업종에 대한 종목군들, 대안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이제 조금 더 뭐 음식업종 안에서도 지주사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 CJ로 오늘 특징주를 한번 꼽아봤습니다. 우선 이 CJ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현재 이 CJ 그룹은 필수 소비자라든지 아니면 내수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이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되기보다는 대부분 다 필수 소비자 또는 음식업종에 대해 또는 유통에 대한 산업을 전반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기업이 바로 CJ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CJ그룹에 대한 이재현 회장에 대한 지분이 약 43% 정도 들어와 있고, 아들인 이선호 씨 같은 경우에도 지분 1%대를 보유하고 있는, 상당히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지주사인데 왜 이렇게 안 올랐지 하는 그런 종목이 좀 될 수 있는데,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는 것은 결국 CJ제일제당이 오늘 신고가를 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CJ도 함께 움직인다고 좀 보시는 게 맞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에 대한 물가 상승에 대한 부각이 상당 부분 나타나면서 거기에 따라서 음식업종에 대한 상승세로 지금 추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2010년도에 농산물 가격이 신고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년 만에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인데, 이런 신고가를 농산물 가격들이 이루어내고 난 다음에 기간적으로 봤을 때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음식료 가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곧장 이제 가격을 올릴 수가 없는 것이 정부에 대한 규제가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음식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되는 이런 물가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상당히 규제를 하는 부분인데요. 하지만 1, 2개월 정도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그만큼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안고 음식업종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는 정부에서도 막을 방도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농산물 가격이 1개월 정도 신고가를 가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했을 때 한 달에서 두 달 내에는 음식료 가격의 상승 계기가 상당 부분 화두가 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이 CJ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한쪽이 이제 컨텐츠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컨텐츠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우리가 이제 CJ CGV입니다. CJ CGV가 워낙 안 좋았고 실질적으로 이런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좋기는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대신에 이런 실적에 대한 악재는 이미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30만 원대부터 현재까지 이제 5만 원대까지 빠져서 내려왔던 부분이었고, 그 이후에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음식업종에 대한 부분 또는 이제 유통업종에 대한 부분 자체가 긍정적으로 나타나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 뭐 CJ제일제당이나 이런 기업들이 현재 신고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지금 시장에서에 대한 키워드 자체가 낙폭과대에 대한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순환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가 매수가 상당 부분 유입된다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저는 무작정 신고가를 따라잡는 것은 상당히 현재 시장에서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좀 더 가격적인 부분에 좀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그와 따른 연관될 수 있는 CJ를 한번 골라봤고요. 대안주를 한번 뽑는다면 우리가 이틀 전에 소개해드렸던 뭐 대상 같은 경우도 현재 이제 3만 원대 넘어서는 모습이고, 그리고 오뚜기 같은 경우도 이제 돌아서는 자리거든요. 그리고 SPC31이라든지 또는 농심, 뭐 대한제품 같은 종목분들도 함께 눈여겨보신다면 뭐 시장이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을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